용산구 새 인사회에서 앞으로 있을 지역의 변화와 올 한 해 구정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대전제는 더불어 잘 사는 용산입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침표를 찍는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6월 효창동에 이봉창 의사 기념관이 문을 열고 8월엔 광화문 광장 크기의 문화공원인 용산파크웨이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역 전면 광장 아래에 들어설 대규모 지하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 지역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효창원 일대가 도시 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200억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인근 지역이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6천억이 투입이 될 것이고 R&D센터라든가 기술센터, 신산업 체험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위한 구정 방향도 공개됐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튼튼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건립도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 건립 중인 청년일본가에 커뮤니티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2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는 계획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